넌 꽃처럼 이뻐 꽃보다 이뻐서 견딜 수가 없어 넌 꽃사슴 같아 꽃보다 이뻐서 꽃사슴이래 너랑 눈 마주칠 때마다 내 맘이 흔들려 내 맘이 봄을 타나 봐 자꾸 내 가슴이 흔들려 너 꽃사슴 같아 향기로운 네 목소리에 귀가 멀어 저 아픔 위에 꽃보다 네가 더 예뻐 그냥 예뻐 오늘따라 널 내 품속에 껴안고 싶어 바람결에 흔들리지 않게 꼭 안고 싶어 장미빛깔이 입술을 훔치고 싶어 꽃잎같은 머릿결을 매만지고 싶어 너랑 손잡을 때마다 내 몸이 흔들려 내 맘이 애가 타나 봐 자꾸 내 가슴을 왜 흔들어 너 꽃사슴 같아 싱그러운 네 미소에 눈이 멀고 저 늦밤 위에 꽃보다 네가 더 예뻐 그냥 예뻐 너 꽃사슴이야 예. 뭐 이런 말씀 멘트 멘트 네? 멘트 멘트예요? 지금에요? 그 노래 왜 쓰셨어요? 이 노래 왜 쓰셨어요? 아 그 뭐 할까요? 약간 지금 정해놓고 해야겠다 네 할게요 형이 질문하시는 거예요? 그냥 해요? 그 노래 왜 썼어요?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꽃사슴 먹이 주러 가는 그 이제 장소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면 꽃사슴한테 먹이를 주러 가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. 가사가 그렇지 않던데? 그 이제 꽃사슴을 보고 이제,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꽃사슴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, 사실. 그렇습니다. 문제 있습니까? 네가 원하는 답변이야? 없어. 뭐 어디서 한다? 노래를 한다? 근데 그 여자가 좋다. 한다. 노래가 좋다. 아 노래가 정말 좋네요.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여자가 돌아선다. 그리고 난 슬슬 집에 간다. 이게 저의 작전입니다. 잘생겼다. 블루드 왜 나오셨나요? 블루드로 나오게 된 계기는 혼자 한번 잘해보고 싶어 잘 먹고 잘 살려고 블루드 나왔습니다 잘 네. 먹고 잘 사세요? 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힌트 끝? 힌트 끝 어반 빈티지의 황제 김지범이었습니다